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킹톤 특집 3탄 빈티지 퍼즐을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쳐버리겠네요. 정말. 저희가 사담을 드리자면 레코딩 타임즈 요즘에 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레코딩 타임즈가 좀 이렇게 촬영 자체가 좀 하드합니다. 네. 재밌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저 너무 재밌고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즐거운데 촬영 시간도 굉장히 길고 중간에 이제 계속 바꾸고 끼우고 막 네, 세팅이 너무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팩탐을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없어요. 굉장히 부담없고 지금 세 편째 찍고 있는데 시간이 뭐 그냥 부담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네. 드래곤볼 같은데 보면은 막 20kg, 30kg짜리 옷 입고 수련하고 나서 이제 벗는 순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중력방.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 이 렉탐이 약간 중력방이라면 네. 팩탐은 약간 뭐랄까 저희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렇죠. 쉬운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오늘 다뤄볼 빈티지 퍼즐 4개의 빈티지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두 가지 유형의 퍼즐 사운드 선택할 수 있는 빈티지 퍼즐은 네. 거칠지만 아름다운 톤과 환상적인 서스테인을 연주자에게 선사하고 유니크한 시그네처 사운드를 역시나 선사하는 페달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토글 스위치가 동일한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독특하게 AC128은 약간 낮은 게인으로 매끄럽고 부드러운 퍼지 사운드를 연출하고요. NKT275는 보다 밝고 어그레시브한 퍼지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톤 옵션을 위해서 이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AC128과 NKT275를 혼합하여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겠죠. 혼합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른 킹톤의 이펙터처럼 내부에 딥스위치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고전적이고 빈티지한 사운드와 확장된 저음 레스폰스, 빈티지 출력 레벨 또는 증폭된 출력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진공관 앰프와 매우 잘 어울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 9V DC 어댑터를 사용을 할 때 퍼즐을 보통 배터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9V DC 어댑터 보드 위에 올리게 되면은 제일 첫 단에 올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인풋 단자에다가 케이블이 꽂혀 있을 때 배터리가 계속 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래도 9V DC 어댑터를 사용할 때 배터리를 사용할 때와 같은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온오프 배터리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외부 배터리 박스로 퍼즐을 작동시키면 내부 스위치로 배터리 전원을 직접 회로에 주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페달 케이스는 매우 견고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신중하게 설계된 맞춤형 PCB의 배선 작업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페달은 매우 희귀한 빈티지 부품을 사용하여 수십 년 동안 연주자들에게 사랑받아온 클래시컬한 퍼즈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더 선명한 사운드를 연출했다라고 합니다. 빈티지 뭐를 구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빈티지한 퍼즈의 특성들이 뭐냐면 사운드는 굉장히 좋은데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컨트롤하기가 네. 힘들다는 게 노브가 많이 달려있다라든지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딱 맞는 위치 설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환경과 온도 심지어 너무 많이 타요. 그렇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매우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고 사운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서 누구나 완벽한 빈티지 퍼즐 사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퍼즈, 이펙트의 퍼즈 게인량을 컨트롤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두 개의 토글이 있는데요. AC128, NKT275 토글. 두 개의 토글을 개별로 사용하거나 혼합 사용해서 다양한 질감의 퍼즈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쪽에 아래에 바이어스 노브가 있는데요. 외부 바이어스 노브를 사용해서 퍼즈의 질감을 손쉽게 조절할 수도 있고 이 온도에 민감한 게르마늄 퍼즈 같은 경우는 이 바이어스 노브를 돌려서 최적의 사운드를 또 찾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내부에 딥스위치가 있는데요. 이펙터 케이스 내부 딥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빈티지한 퍼즈 사운드부터 더욱 패탄 퍼즈 사운드까지 연출이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자, 저희가 AC128 쪽으로 톡으로 모두 몰아놓은 상태에서 퍼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퍼즐을 많이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르마늄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실리콘 퍼즈가 더 다루기는 편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음반이라든지 공연 실황에서 보고 들어왔던 그 퍼즈 사운드는 대부분 이제 올드한 게르마늄 퍼즈 성향의 사운드가 많거든요. 정말 뭐랄까 진짜 오랜만에 퍼즈다운 퍼즈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바이어스 노브를 조금 네. 돌려볼 예정이고요. 여기를 네. NKD7호로 바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은총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킹톤 때문에 탕진하겠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고민이 되네요. 정말로 뭐랄까 지금 퍼즈 페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보면은 평소 때 톤 메이킹 할 때 접근성은 다르지만 좋아하는 기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은총 씨도 100% 동의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거를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것만 살 수는 없잖아. 듀얼리스트를 사야지. 그건 기본 옵션인데. 그러면 1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지금 3편째까지 오면서 아직 지금 두 개나 더 남았거든요. 그렇죠.
두 개나 더 남았는데 근데 문제가 이 킹톤들의 잠깐 다시 꺼내서 보여드리면 네. 너무 이뻐요. 그렇죠. 이걸로 보드 짠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안 이렇게 되나? 네. 이거 다 너무 이뻐. 이거 네.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아이고 안 들어오네. 여튼 네. 이게 다 너무 이뻐요. 네. 진짜 페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크긴 한데 그냥 얘들 거 몇 개 있으면 드라이브 페달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렇죠. 사실 보드가 그렇게 막 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얘랑 드라이베리랑 물리면 어떨까 지금 그죠. 막 속으로 막 다음번에 저희가 꼭 기회를 만들죠. 예. 안 그래도 은총 씨가 오늘 저기 촬영 전에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다루는 컨텐츠들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이펙터들을 물려서 톤앤테크 시간을 좀 확충을 하자라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 한번 해보죠. 네네. 이 빈티지 퍼즈와 네. 드라이벨 아니면 와우 페달 네네네. 물려가지고 진짜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폴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타도 좋고 뭐 페달도 좋고 지금 똑같은 오하고 난리가 났죠 벌써.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토그를 두 개로 혼합해서. 아유 끝이 말리네요. 반대로 한번 앞이 말릴까 이러면 오자. 그래 이제 앞이 살짝 말린 네. 느낌. 이거 봐요. 들어가자. 그죠? 아 이렇게 되잖아요. 첫 어택에서. 반만 주면 끝없이 달려가는 서스틴까지. 정말 멋진.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리얼 빈티지네요. 리얼 빈티지. 이거 진짜 그 사운드의 핵심이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얘들이 말하는 네. 그 희귀한 칩을 썼다고 하는데 그거가 진짜 뭐가 있는지 진짜 기조가 다르네요. 확실히 그쵸. 이때까지 저희가 막 와이퍼즈 패드 참 좋네요라고 했지만은 이게. 저희도 앞으로 좀 조심을 해야겠는 게 그렇죠. 이게 얘들을 또 만나니까 앞에 그 다뤘던 개들이 뭔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존에 다뤄봤던 페달들이 이게 시대적으로 잘라봤을 때 빈티지한 페달이냐 현대적인 페달이냐 했을 때는 좀 더 현대적인 퍼즈 페달에 가까웠다는 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하거나 다룸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 타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연주적인 편의성이 있어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 자체는 빈티지 쪽이 훨씬 가깝다. 우리가 진짜 들었던 소리. 그렇죠. 바로 그 소리. 그러니까 바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킹톤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은총 씨가 생각하는 빈티지 퍼즈에 대한 한 줄평. 아, 네. 이제까지 이런 페달은 없었다. 이것은 퍼즈인가. 네, 저 이제까지 이런 페달은 없었다. 이걸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 정말. 와, 이분들이 이 분들 뭐 갑자기 존칭이 나오네. 원래 보통 뭐 얘네들이 이 형들이 그쵸, 뭐 이 회사가 이러는데 진짜 좀 약간 진짜 좀 약간 리스펙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페달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껴지네요. 정말 왜냐하면 그 좋다고는 하지만 좋네요. 우리가 아예 좋네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실제로 좋다라는 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잘 만드니까요. 그리고 그런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 페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쁘기도 하고요. 근데 장인 정신을 느꼈던 회사는 몇 군데 없어요. 사실 저희가 와 얘네들은 진짜 정말 장인인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쓰면 쓸수록 정말 와, 이 인간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매번 쓸 때마다 좀 경악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런 장인 정신들이 느껴지는 페달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와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었을지가 칠 때마다 느껴지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한 줄평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2069년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그 이 퍼즈의 전성기였죠.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69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실제로 풀톤이라는 브랜드에서도 그치, 69 퍼즈와 70 퍼즈 제가 둘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 게르마늄을 상징하는 69라는 그 빈티지한 숫자와 가장 현대적인 2000년대를 합쳐서 2069라고 좀 이렇게 철학적이고 2069. 좀 달라나 간 거죠.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는데 사운드 때문에 어쨌든 현대와 과거를 정말 관통하는 사운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10점 11.5 은총씨가 퍼즈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이거 근데 진짜 좀 다른 걸로 사실 중간에 제가 진행하고 형님한테 한번 직접 초보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시원한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네. 들었을 때 좋은 거를 내가 치면서 느끼는 건 또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죠. 피크로 줄 칠 때 그 반응이 진짜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 치는 만큼 나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어떤 면에선 그게 바로 또 퍼즈의 매력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봤던 최근에 나오는 양산형 퍼즈들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났을 뿐이고 이 친구는 은총 씨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퍼즈다운 퍼즈였다. 저희가 정말. 남은 두 시간 동안 다뤄볼 퍼즈도 미치겠네. 게르마늄 하나, 실리콘 하나, 퍼즈를 다뤄볼 텐데 심지어 사이즈가 좀 작아요. 네. 근데 이뻐요. 또. 요거 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킹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